자, 32번 갑시다. 빈칸 완성 문제요. 자, the prevailing view인데, 자, prevailing은 널리 퍼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널리 퍼진 견해 이건데, 일단 빼볼게요. The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그래서 발달 과학자들이에요. 발달 과학자들의 견해. 이렇게 짧게 되죠? 이게 소재예요. 다시 한번, 발달 과학자들 사이의 견해. 이 view가 주어고요. Is that? 자, 그럼 선생님이 끊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견해니까 견해라고 할게요. 견해, 생각은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과학자들의 견해, 생각이 나올 거고요. 과학자들의 생각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들이건 이 과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 사실이니까 바로보다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과학자들의 생각은 주제문일 확률이 높겠구나. 그래서 닫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자, active란 단어가 나오면 주제문 힌트입니다. 자, 적극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contributors, 뭐예요? 기여자라는 거예요. 자, to their own development. 자기 자신들의 발달인데, 인간의 발달은 여러 가지 발달이 있겠지만, 보통 행동 발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발달 과학자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의 발달, 행동 발달에 뭐, 적극적인 기여자다. 다시 한번, 인간은요, 자신들의 발달에서 발달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자다라고, 적극적인 기여자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첫 문장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샘은 얘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People부터 development까지 빈칸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사람들은요, 자, 여기 단어 보세요. are influenced by, 샘이 influence처럼 혹은 affect처럼 영향을 미치다의 단어가 나오면 중요한 핵심 문장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봅시다. 사람들은요, 병력구조 뒤에 거 가볼게요. social context. context는 문맥, 상황, 환경. 문맥, 상황, 환경인데, 사회적 환경이죠. 다시 한번. 사람들은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치사 by 왔고요. 전치사 by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왔으니까 문장 구조 끝나야죠. 안 끝났기 때문에 뭐의 수식을 받았다?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여드렸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자, 뒤에 보시면 they가 왔고요. leave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문장 왔나요? 완전한 문장 왔죠? 그래서 in which가 답이고 얘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뭐가 될까요? 관계 부사 where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보이시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번났습니다. 역적어 나왔네요. also도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자, 플레이어로 영향을 받기도 했었어요. but 전에 있는 내용은 영향을 받는다였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영향을, 미리 써보는 일부러,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인간들은 또한, play a role in, 우리 많이 본 수거죠? 어디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Play a role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자, 자신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말 굉장히 어렵게 했죠. 짧게 해볼까요?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또한, 그렇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보세요. Play a role in influencing이라고 되게 길게 썼지만, 우리가 짧게 바꿔보면요. They also, 뭐할수 있다? 그렇지. 동사 한 번에 바꿔보세요. influence로. 그렇지. 동사처럼 써보세요.
인간들은 또한 뭐도 한다? 자신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다야. 자, 이해되시죠? 지금 벗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뭐도 한다?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전치사 by가 나왔어요. by, ing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해서 라고 얘기했고요. 쌤이 수단과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s인데 준동사의 목적어는 지금 맨 끝에 있는 those contexts예요. 그러한 상황, 환경이라고 했는데 환경이 좋겠죠. 그러한 환경들과 뭐하면서, 뭐해서 상호작용도 하고 그 환경을 뭐해서 바꾸어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살고 있는이죠. 다시 한번 those contexts는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써주세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도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뭐해서 바꾸어서 바꾸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시면 인간들은 뭐한다?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뭐하기도 한다?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정리되셨나요? 이거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들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구나. 정리되셨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다음 문장. 자, even infants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유아들도 라고 했어요.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라고 했는데 예시가 나왔죠. 아기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앞에서 읽었던 이 앞문장이 뭐였겠다? 주제문이었겠구나. 됐죠? 그러면 아기들조차도 뭐 한다고 한지 봅시다. 아기들조차도요.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자신들 주변, 그 아기들 주변에 있는 세계에 뭐 한대요?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주제문이네요. 그리고 construct, construct는 뭐 건설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선 건설하다의 뜻은 아닌 것 같죠? Their own development, 자신들의 발달을 뭐 한다? 이룬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발달을 형성한다. 잘 발달을 이룬다. 이런 정도로. 자, 수루는 마찬가지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단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통해서요? Their interactions, 핵심어입니다. 뭘 통해서? 그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디서 봤죠? Interacting with, 여기서 봤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발달을 뭐한다? 형성한다. 즉, 발달을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아들, 아기들은요,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 발달을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심지어 유아들조차도요, 뭐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 행동 발달을 하더라.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구하고의 상호작용이겠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추출을 해보면 자기 주변의 환경과요. 그쵸? 자, consider an infant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이 he는 아기니까요. 아기가 보는 이 각 어른들마다에게 뭐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유아를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he 누구죠? 한 번 더 아기죠. 그 아기는요 influence 한다는 거예요. 또 주제문 단어예요. influence the his world 자신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왜요? others are likely to 우리 많이 봤던 수거 이제 보일 겁니다. be likely to 동사 원형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주제문 얘기했었죠? 뭐하는 경향이 있다 뜻도 있고요. 왜? 어른들도요.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smile 그리고 use baby talk and play with him. 자 마지막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자 왜요? 어른들이 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소도 지어주고 baby talk도 사용해요. 이게 아기의 대화, 아기스러운 말 있죠? 그런 말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렬 구조 뭐하게 되죠? play with him. 이 아기들과 놀아주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in response라는 단어는요. 자,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뭐뭐에 반응하여
근데 뭐에 반응해서 어른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뭐에 반응해서? 아기가 뭐 했죠? 미소 지어줬죠. 아기가 어른들한테 미소, 빵긋빵긋 미소를 지어주면요, 그 미소를, 아기의 미소를 받은 어른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미소에 대한 반응으로, 그 미소에 반응해서 이 애기하고 놀아준다는 거죠. 내용 되셨어요? 즉, 아기가 한 행동이 자기 주변의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오히려 어떻게 됐죠? 또 주변 환경이 아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Interactions,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뭘 통해서?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한다? 발달 과정을 형성한다. 됐나요? 오케이. 주제문이죠? 다음 문장.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the infant, 아기들은요, 그 아기는요, 자, bring others into close contact. 자, 어른들을 가까이 모이게 만들어요. 콤마까지 완전한 문장 왔고요. 그 다음에 making ing를 왜 나왔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그리고 병렬구조, 한 번 더 분사구문.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뭐 한다. 자, 그래서 one and one interaction. 뭐 하죠? 상호작용. 1대1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은요, 1대1 상호작용을 하고요. creat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자, 핵심 문장 내용은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기들이 주어예요. 분사구문에서 주어는 생략된 거 살려 넣어서 해석하라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럼 아기들은 뭐 한다? creat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학습의 기회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학습 기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by ing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ing 보이실 거예요. being ing 또 보일 거고요. 병렬구조 나와서 또 ing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것만 봅시다. 굉장히 길죠? 마지막 것만 보세요. 그럼 by interacting with people, object and the world around them. 여기까지죠. 그러면 by interact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그리고 뒤에 것만 해볼게요. 아기 주변에 있는 세상과 뭐 함으로써, 한 번 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해서, 다시 한번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누구랑? 사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 환경이겠죠. 이 월드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주변, 자신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수단, 방법 기억나시나요? 자, 상호작용을 해서 individuals, 개개인들은 해석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people로 바꿔서, 사람들은, 사람들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요, are 빈칸한다 이겼어요. 자, 전반적인 내용의 정리를 좀 해보시면, 사람은 뭐한다?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에 환경과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더라. 내용 됐나요? 자, 정답 가봅시다. 자, 정답. 자, 보기부터 볼게요. Mirrors는요, mirror는 거울이다, 명사된 거울인데, of their generation, 자신들의 세대의 거울이다. 아니죠. Shield, 자, 방패다. Against social conflict,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방패다. 아닌 것 같고요. Explorer, 탐험가들이다. In their own career path, 자기들의, 자기 자신만의 경력을 개발하는 그 길에 탐험가들이다. 아닌 것 같고요. Followers는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다. Of their childhood dreams, 이 어린 시절 꿈의 추종자들이다.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닌 것 같고요. 정답 5번인데, 자, manufacturers, 뭐죠?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 위에서 지문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construct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쌤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 바꿨어요. 자, manufacturer는 제조업자지만 생산자의 뜻도 있거든요. 그럼 뭐의 생산자냐? Their own development. 그렇죠. 자기 자신만의 발달, 자기 자신의 행동 발달의 생산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다고도 했죠.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 발달의 생산자이다 라고 정답을 하시면 되는데, 쌤이 조금 더 덧붙였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 발달이죠. 이 발달의 생산자들이다. 즉 자기가 스스로 이런 발달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첫 문장 빈칸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만 마무리로 좀 볼게요.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자, 정답하고 이어지시나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발달에 뭐다? 적극적인 기여자다 라고 했어요. 즉 스스로 한다는 거죠. 내용 정리 되셨죠? 내용 정리하시고요.